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금주 토일월 전국이 영하권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 보이는 화면은 홍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화시기가 빨라서 제1회 방제살포 시기를 기준을 잡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다 개화되어 버리면 늦죠. 홍내기 또는 풍성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 방제를 하시고 늦게 하는 것보다는 다소 앞당겨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복숭아는 갑자기 오전 오후가 다르게 갑자기 만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때를 놓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약 방제는 사실 조금 당겨달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자료에서 영하 1도 영하 0도라면 우리 체감온도는 영하 3도 내외가 됩니다. 따라서 꽃이 느끼는 체감온도도 역시 똑같습니다. 영하 3도 이상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가지고 영하 3도, 영하 4도, 영하 5도가 되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에 배나무 집단지인 충남 쪽에서 냉해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걸로 제가 소식을 접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량 원소를 시비하지 않게 되면 뿌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수농사에 있어서 특히 사과농업에 있어서 미량 원소의 토양 시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공수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해주시기를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결실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여기는 아마 갈변했는데 냉해 피해가 아니고 아직까지 조온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 수익된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꽃의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따라서 이 대과가 나올 확률이 적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상태에서도 7, 8, 9일쯤 되면은 토일월 되면은 만약에 조이 된다면은 요 꽃 속에 있는 암술과 수술이 또는 요 안에 배유 요 부분이 갈색으로 갈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온 피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실 보조제 또는 개화기 중에 여러분들이 인공수분도 반드시 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또 개화기 전에는 제가 늘 정규방제 플러스 요소와 아연, 붕산 이런 것들도 같이 호정해가지고 꽃에 활력을 심어줘서 또 꽃대가 좀 더 길게 해서 냉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비료들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늘 강조드렸던 포르테S 개화 바로 직전 풍성기 때 한 번 더 살포하시고 또는 개화기 중에 제2차도 한번 봄이나 반병과 섞어서 살포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원래 냉해 피해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한 가수원을 들러서 농가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시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현재 개화기 이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가수원에 들러봤습니다. 여기는 1m 간격을 심으면 홍옥인데 우측에는 일부 성목도 있습니다. 홍도도 있고 골도 있고 후지가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강원도 북부지방하고 한번 이 개화기 진행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옥은 풍성계이기 때문에 개화 총량은 100%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후지 계통 만숙계, 조숙계, 후지, 양광, 또 아리수 이런 품종도 전체 개화량이 많은데 다만 후지에 1번 정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꽃이 중심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홍로 같은 경우는 정화한 줄 알고 남겨뒀는데 먹통이 되고 그 바로 뒷부분이 정부우세를 획득해서 꽃이 상당히 굵게 부풀어오른 현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3일째 현재 가랑가랑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생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꽃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화나 골드입니다. 은주관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한 8년 정도 되는 신화나 골드 모습이 되겠습니다. 3월 하순경에 과거에 효과에다가 골드로 경신했는 접목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상태가 됐을 때 작년 저작년에 컷한 자리 되겠습니다. 이게 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대략 한 50-60 범위에서 컷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곱게 자라고 여기 또 혹시 병반이 와도 추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스스로 다 도태돼버립니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 보니까 나무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공론에 그죠? 똑같아요. 18년생이고 상당히 그 전정 잘 됐네. 이게 4 곱하기 2였습니까? 원래? 4 곱하기 2인데 하나 숙고 중간에 하나 숙고 돼버렸네. 그죠? 원래 숙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착색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주 허디졌습니다. 여기는 조숙계 홍도인가요? 대홍이라고 많이 살아도 나무가 한 4년생 되는 것 같은데 4-5년생 네. 많이 살아도 이런 저기 저 15매 이내로 다 나오는 제가 봐서 금년도 이 개화량은 적은 양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만
꽃의 사이즈, 꽃을 물 꽃도 작고 꽃을 물고 있는 네. 이 이파리 네. 면적도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네. 이 대과량이 5kg 13과 이내 이 총량이 적게 생산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올해 날씨가 따셔갖고 너무 일찍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예. 잎이 작아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장 양분의 네. 부족 문제 네. 그런 부분도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는 오늘하고 참 내일하고 네. 내일 모레 네. 그런 이제 토, 일, 월 네. 전국적으로 영하권이 된다 이래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생육 진행 사항이 일부 이 조숙계 홍로는 일부 개화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 후지도 일부 개화가 됐습니다. 남부지방도 개화되는 데 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전엽기를 지나가지고 홍내기 또는 풍성기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생육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토일 월 영하권에 접어들면은 우리 체감온도나 꽃이 느끼는 체감온도나 그 동일하다 봤을 때 영하 3도 또는 산간 지역에는 영하 5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 냉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요소 1kg하고 인삼가리 500g 그리고 항산화 종이컵 2컵 붕소 250g 그 연면 심은 붕사 250g 넣고 살포 했는데 해마다 이 지역이 해마다 상습 냉해 지역인데 예. 여태까지 그거 내가 그렇게 하고서 냉해 안 봤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 4년 전에 영하 한 7도까지 떨어졌을 때도 냉해 거의 안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개화전 소독할 때 요소, 붕사, 황산아연. 황산아연. 그 역할들이 상 중요한데 미량원소인데 개화전 소독 때 정규 방지도 한번 하시고 예. 만약에 냉해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됐다. 예. 그럼 즉시 살포를 한번 더 동일한 방법을 한번 하십니까? 화상병을 칠 때 예. 화상병을 칠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치면은 확실히 저기서 냉해 예방도 되고 잎 회복도 빠르다. 잎 회복도 꽃 자체가 그 다음에 2번 3번 과가 그 꽃다가 다 길어지면서 1번 과가 망가져서 2번 3번 과가 충분히 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번 과가 망가졌더라도 네. 2번 과의 꽃총이 상당히 길어진다. 네. 네. 정화가 죽고 약화 죽었을 때 이걸 따내면 그렇죠. 제가 저번에 설명 강변했는데 네. 이걸 따주면은 이제 꽃다가 길어지면서 액화라는 거는 이제 거의 꼭지에 삽이 끼고 2차 성장하는 데는 세부리만 되는 사과가 2차 성장해서 꽃눈이 된 사과인데 꼭지에 삽이 거의 안 끼면서 정상과로 여기를 따야 안 됩니다. 여기를 여기를 잘라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위가 정하고 요 뒷부분에 있는 걸 다 땄어요. 다 따신 모습이에요. 여기 있던 걸 한번 사전 제거하시네. 아이고 빨리 하셨네. 요거 요걸 제거했다고 말씀인데 여기서 가을에 제겹 작업도 훨씬 더 유리하고 여기 양분이 순이 나오면서 양분을 많이 받아먹고 꽃이 피면 양분을 많이 흡입하는데 저장 양분을 요걸 제거했기 때문에 이게 세포수를 우리가 더 늘릴 수가 있다. 세포수가 많아야 비대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원은 안 나온 게 있고 멍텅구리 됐고 또 후지 같은 경우는 1, 2, 3, 4, 5번 중에 1번 꽃 중심과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이 꽃 사이즈 작기 때문에 금년도 5kg 13과 이내의 생산량은 엄청나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양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꽃눈 불확이는 보통 6월 상중순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5월 달에 도장지 제거 작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전년도 뿌리 저장 양분과 금년도 신초가 전개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때 도장지 될 만한 어깨 위에 가지나 또는 등 위에 직립성 소지 있는 순 그거를 면장갑으로 다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꽃눈도 좋아지고 금년도 열매 비례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뿌리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지 않고 뿌리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다. 뿌리를 그런 것 때문에 뭐든 조기조기에 제거한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조숙계 홍도입니까? 여기는 홍두림이라고. 아, 홍두림. 홍두림하고 M9 대목이에요. M9. M9 작은 대목, M26 작은 대목. 요새는 작은 대목을 많이 권장하는데 물론 뭐 일본의 JM 대목 또는 M27 작은 대목도 있습니다만 본인의 토양의 특성과 본인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뭐 춥다든지 모래가 많다든지 그 내밭 특성에 맞게끔 대목을 선택해가지고 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뭐 특정 대목이 무조건 좋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동해 몇 개 준 것 같고 모래도 몇 개 심었는데 예. 여기는 여기 하천도 있고 꼭 건물이 막혀서 상습 냉해 지역에서
M9은 여기 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9.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하고도 전쟁도 뭐 같이 몇 번 해보시고 했는데 그 해마다 뭐 나무가 좋아집니까? 열매가 좋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좋아, 항상 좋아지죠. 과도 좋아지고 열매도 좋아지고. 좋아지고 색깔도 잘 나고. 여기 해발이 100이 안 되죠? 83m예요. 83m. 네. 83m일수록 네. 물론 저온지도고 냉해 피해 우려가 있고 네. 해발이 낮을수록 네. 도장기 제거 작업을 네. 일찍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발도 꽃이 좋아집니다. 공단이 탁 막혀갖고 예. 냉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공단 다 막아갖고 인상가리 요소 그 살펴고서 한 10년 정도 샀는데 냉해 피해 갖다 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 한번 냉해를 보긴 보는데 딴 집보다 냉해를 봐도 확실히 적게 보고. 네, 보고. 아, 이것도 이 18년생 네, 일반 아니, 후지가 됐는데. 네, 똑같은 나무. 자, 제가 보니까 이 가지가 이 겹쳐지지 않고, 보면 동서남북을 가지 펼쳐졌네요. 네. 이쪽으로 쭉 뻗고, 이래 보면 겹친 데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금년도 생산량을 한 얼마 정도 예측합니까? 이 정도 나오면. 주지가 둘, 넷, 여섯, 여덟 개인데. 예. 한 8상자에서 10상자? 한 10상자 내외 정도. 아까 저쪽에 큰 게, 작년에 14상자 땄는데 작년에 8상자밖에 못 땄거든요. 아, 많이 땄다 14상자를 따셨다. 아무리 전쟁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속관했습니다. 예. 속관하니까 삭달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하기 편하고 예. 숨 들들어가고 예. 확실히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 꽃 사이즈가 제가 여러 수십 점 다녀보지만은 평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이 꽃 사이즈의 용적이 작다. 화상병 방제약, 예. 예. 우리가 그 옥솔린산 계통, 사이클린 계통, 예. 그런 계통이 있는데, 그런 약제도 같이 병행해도 예. 약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예. 실제 해보니까. 네, 전혀 해봤어요. 그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만, 굴이 CU가 함유된 것이 약해 유발이 많기 때문에, 예. 낙화 후에, 연민 12용이든 농약이든, 구리가 함유된 약은 절대 살포를 금지를 합니다. 과피의 동독 발생이 너무 현재 발생되기 때문에, 주의를 조망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큰 무리가 없는데, 다만, 이 마이신계통, 사실 복숭아나 이런 세균성 구멍병약이거든요. 다만 이 신초에 이렇게 두 번, 세 번 또는 고온기 치면은 잎이 황화 현상이 옵니다. 전 생육기간은 사실 큰 무리가 없더라고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사과는 이건 이제 분명 새 뿌리 마냥 그런 사과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네. 2차 성장했는 거예요. 네, 2차 성장. 예, 예, 예. 여기 2차 성장했는데 나오는 꽃은 네.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당도 떨어지고 네. 색깔도 미흡하다고 네, 네, 네. 질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도장지 네. 제거 작업을 조기에 실시함으로 해서 새순이 네. 나올 때 네. 빨리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내가 딴 집보다 좀 더 굵게 성장되고 또 그것이 또 네. 상자 수 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해거리 예방도 해거리도 예방이 되고 예. 아, 여기 또 파도 뭐 잘 자랐네요. 아주 오래간만에 한번 들려보니까. 파도 아시네요, 파도요? 네. 비가 지금 간간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만, 궁금해서 현장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 이거 갖다, 이거 뭐 따는데, 이거 따는 거. 그러니까, 예, 예. 이거 갖고 묻히니까 맛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